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건물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건물 자체를 탄소 흡수원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최근 살아있는 건축 자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특수한 자재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미생물을 품고 스스로 자라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건축 자재의 비밀은 바로 미생물, 특히 광합성 세균에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오래된 세균으로 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내 소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변 화학 환경을 변화시켜 탄산칼슘과 같은 탄산형 광물질이 내부에 형성됩니다. 쉽게 말해 이 살아있는 재료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유기물과 돌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탄산염 광물은 생물체의 바이오매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탄소를 가두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중 탄소 포집 덕분에 이 재료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고 고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물망이나 파인애플 같은 모양으로 출력하여 빛이 내부 깊숙이 투과되고 영양액이 모세관 작용으로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캡슐화된 시아노박테리아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존하며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이 살아있는 소재는 400일 동안 꾸준히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1g의 재료가 약 26g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했는데 이는 기존의 많은 생물학적 탄소 포집 방법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입니다. 매우 낮은 에너지로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대기에 CO2를 거둘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인 셈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재를 통해 건물 표면이 일종의 살아있는 피부처럼 기능하며 건물 수명 내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나무처럼 숨쉬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여준다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탄소 정화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취리히 연구진의 살아있는 건축 자재는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등의 전시를 통해 실제 구조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시아노박테리아로 가득 찬 이 새로운 소재를 나무 기둥 형태의 설치물로 제작하여 관객들에게 공개했는데 높이 3m에 달하는 이 구조물 하나가 연간 최대 18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는 약 2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건축자재가 직접 대기 중 탄소를 빨아들이는 개념이 현실화됨에 따라 향후 건축물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단순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재생 가능한 살아있는 환경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살아있는 건축자재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잠재력은 분명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공기를 정화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